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장이 넘치는 집 수셰프로 있는 이문규 네,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음식을 어떤 음식을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양식이나 한식 다양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강장이 넘치는 집을 보게 되었고 제가 원했던 그런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장이 넘치는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저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2019년도에 뉴욕이랑 파리에서 이제 한국 디저트를 직접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시연도 하고 직접 만들고 외국 분들한테 제공도 하면서 이제 좀 한과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좀 한과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요? 대명절에는 한과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평소에 만들던 양보다는 훨씬 많이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를 세면서까지 이제 양을 맞추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좀 많이 지금보다는 규모가 작았어가지고 이제 작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좀 팀원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좀 작업하는데 수월해져서 지금은 조금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젊은 전통. 계속 전통이라는 거에 새롭게 만들어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입맛이나 아니면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좀 트렌디함을 계속 씌워주면서 계속해서 전통을 젊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전통이다 보니까 전통에 가장 포커스를 많이 둔 것 같아요. 아무리 뭔가 새로운 걸 입힌다고 하더라도 전통에서 너무 많은 변화를 주면은 그 의미 자체가 희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변주를 주면서 조금 새로운 것들을 트렌디한 걸 조금씩 가미하면서 아니면은 그 셰프들의 이제 철학이나 그런 의미를 반영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정도로 이제 전통을 지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재료인 것 같아요. 한과라는 틀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재료 자체가 한정적일 수는 있는데 어찌 보면 강장이 넘치는 집에서는 그런 틀을 많이 허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견과류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견과에 뭐 초콜릿 등 재료를 좀 다양하게 섞는 시도도 있고 해남 무화과나 뭐 장원 복숭아 뭐 의령 곶감 같이 좋은 재료가 있으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저희 강장에 접목을 시키면 이제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그니처 메뉴는 그래도 깨마리인 것 같습니다. 깨마리 자체는 옛날 이제 전통으로 보면은 되게 깨를 그냥 이렇게 말아서 만드는 강정이었었는데 이제 저희 깨마리 안에는 속을 채우고 이제 속에도 이제 견과류나 건과일 위주로 이제 채워서 조금 식감이나 아니면 형태적으로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한 제품이 깨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리나 뉴욕 갔었을 때 소개를 했었을 때 외국분들이 가장 호응했던 거는 좀 새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뭐 디저트들은 너무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친숙한데 반면에 이제 한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소해서 이제 굉장히 호기심으로 많이 한과를 바라봐 주셨던 것 같고 또 저희 강장이 넘치는 집이 초콜릿이나 견과류 같은 친숙한 재료를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외국 분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고 철학이나 이제 방향성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 책은 레시피 책인데 저희 매장에서 직접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수록해 놔서 집에서도 이제 가볍게 만들어 보실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잘 써놨고 노하우도 잘 적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국분들도 읽을 수 있게 외국어 번역으로도 돼 있어서 아마 한과를 궁금해 하시는 외국인들도 좀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과에 저의 이제 생각과 저를 좀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과라는 도구를 가지고 제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 아니면은 제가 만들고 싶었던 그런 디저트의 모양을 만들고 싶고 그런 디저트를 이제 광장이 넘치는 집 이 청담이라는 공간에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맛도 많이 보여주고 공간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도전입니다. 한과라는 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뭔가 개척되지 않은 영역인 것 같고 좀 새로운 거를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한과를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